현재 전 세계를 휩쓸어버린 한국 드라마에 등장한 한국 문화가 해외에서 극찬받고 있습니다. 바로 깍두기 문화인데요. 깍두기를 통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한국인의 생각과 한국적 가치관을 세상에 알게 된 것입니다. 영국 가디언은 오징어 게임을 전 세계를 사로잡은 지옥 같은 호러쇼라고 표현했습니다.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을 받은 만큼 잔인하고 자극적으로 보이는 이 드라마에서 외국인들은 어떻게 한국적 가치를 찾아낸 것인지 의문이 드는데요. 오징어 게임 속 등장인물 한미녀는 누구에게도 선택받지 못해 게임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드라마를 보던 해외 시청자들은 그 순서가 그녀의 마지막 게임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깍두기가 되어 힘들이지 않고 게임에서 이겼고 다음 라운드로 진출했습니다. 이러한 깍두기 문화는 외국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깍두기는 놀이에 제대로 속하지 않고서도 덤으로 즐겁게 같이 노는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반찬을 만들기 위해 물을 썰다 보면 각진 모양으로 썰고 남은 자투리 물을 이용해 깍두기를 담그는 데서 유래했다고 하는데요. 주로 어린이들의 놀이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해왔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놀 때 같은 나이라도 신체 능력의 차이가 있거나 나이가 어려서 놀이 규칙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동생이 있을 때 또는 인원이 홀수여서 편을 나누기 애매할 때 어김없이 깍두기를 정하곤 했는데요. 가장 약했던 존재가 깍두기의 이름을 얻는 순간 그야말로 천하무적이 되었고 승패에 대한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진출이 가능했습니다. 밟으면 죽는 선이 있더라도 깍두기라면 깽깽이로 선박을 마구 이동할 수 있었죠. 깍두기는 약자, 쓸모없는 사람과 같은 뜻을 나타내는 영어로 The Weakest Link라고 번역됐는데요. 해외에서는 깍두기의 정의가 존재하지 않기에 깍두기의 뜻을 정확히 담을 수 있는 표현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한 명이라도 소외시키지 않고 재밌게 놀기 위해서 깍두기라는 독특한 문화가 생겨난 것이죠.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하기에 추억으로 남았을 뿐 잊혀져 버렸지만 이것을 처음 본 외국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외 매체들은 극중에서 탈락 위기에 놓인 한미녀가 깍두기가 되면서 목숨을 무사히 지켜 게임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섬세한 한국인의 배려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더 유명한데요. 지난해부터 코로나 시대를 지나며 한국인이 자신보다 상대방을 위해 마스크를 쓴다는 것이 알려지자 해외 네티즌들은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 충격이 가시기 도전에 알게 된 한국인의 배려심은 놀라움 그 자체였던 것이죠. 언뜻 보면 무뚝뚝해 보이는 한국인이지만 굳은 얼굴 뒤에 숨겨진 선의의 외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타지 않을 버스가 왔을 때 버스기사가 수고롭게 버스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도록 한국인은 온몸으로 그 버스에 타지 않을 것이라는 강렬한 신호를 보낸다는 것이죠. 일부러 보고 싶지도 않은 다른 곳을 쳐다본다던가 아예 뒤돌아서 있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립니다. 음악에 심취한 척하기도 하죠. 이렇게 우리나라가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된 배려가 문화의 본질적인 면을 구성했다면 일본 사회에 퍼져있는 서로에 대한 무관심은 구분과 차별로 번져왔습니다. 특히 오징어 게임을 본 일본 네티즌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본질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무관심이 이어져 따돌림과 배신이 문화의 근간을 차지해왔습니다. 특히 일본의 섬세한 집단 괴롭힘은 유명한데요. 코로나로 인해 많은 학교들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며 전 세계적으로 학교 폭력이 줄어들었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이들이 사춘기 증상을 보이는 시기가 늦춰졌고 학교폭력이 줄었다는 사례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괴롭힘 원조 국가답게 일본 아이들은 피해 학생이 학교에 나오지 않아 얼굴도 보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괴롭히는 방법을 철저하게 연구했고 시행에 옮겼습니다. 최근에는 SNS를 이용한 온라인 괴롭힘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24시간 후 자동으로 사라지는 인스타그램 스토리 기능을 활용해 증거를 남기지 않는 데다가 노골적인 표현 대신 일본인답게 비유적인 언어를 사용해 괴롭힌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점점 더 저열영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인 뉴스가디언 대표 아베 히로타카는 전년 대비 집단 괴롭힘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이 바로 초등학교라고 말합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2020년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확인된 집단 괴롭힘은 6년 연속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교묘한 수법으로 서로를 괴롭히고 있다는데요. 정면으로 마주서서 돈을 뺏거나 빵을 사오라고 시키면서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 애와 있으면 미움을 받는다. 그 애는 뒤에서 너를 나쁘게 말하고 다닌다 등 거짓 소문을 퍼뜨려 친구 관계를 깨뜨리고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괴롭힘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정보 조작형 괴롭힘은 과거에 비해 점점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 초등학교 저학년과 유치원생들에게서도 발견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 학교 내 집단 괴롭힘이 사회 문제로 부각돼 2013년에는 이지메 방지법이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의 집단 괴롭힘은 이지메 방지법의 범주를 벗어나고 있다는데요. 유아들이 모여있는 유치원 및 보육원에서까지 괴롭힘이 일어나는 것 자체도 놀랍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아동들 사이에서 일어난 성 관련 괴롭힘이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관련 괴롭힘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전부터 성진국이라고 불리는 일본에서는 중학생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성 괴롭힘이 보고됐었는데요. 성인이었다면 법정 구속으로 이어질 만한 수위 높은 괴롭힘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올해 3월에는 집단 괴롭힘을 당한 여중생이 공원에서 세상을 떠나고 난 뒤 꽁꽁 언 채로 발견돼 일본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일본 매체 주간 문춘에 따르면 여중생은 괴롭히던 중학생들에 의해 사진과 영상이 다른 중학생 그룹 채팅방에 유포됐고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시달리다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가해 학생들은 퇴학 및 무기정학을 당했고 협조한 나머지 학생들도 엄중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가해자 어머니들은 미친 듯이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들은 더없이 당당했으며 우리 애는 그렇게 나쁜 아이가 아닌데 피해 여학생의 행동거지에 문제가 있었기에 어쩌다 보니 그랬던 것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설령 피해자에게 잘못의 여지가 있다 해도 괴롭히는 행위를 선택한 것은 어디까지나 가해자의 책임입니다. 가해자에게는 당연히 사죄하고 갱생할 기회가 주어져야 하지만 목숨을 버리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던 피해자의 마음부터 헤아려야 하는 것이죠. 이번 사건을 통해 기본적으로 일본 사회에는 피해자를 인정하는 의식 자체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또 한 번 증명된 것입니다. 1992년 일본 의회에서는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발언이 나왔습니다. 당시 일본 총리였던 미야자와 기이치는 우리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사람들에게 마음속 깊은 사과와 반성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에서 우러난 사과는 아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한국인 위안부의 모집과 운영에 일본군이 직접 관여했음을 입증하는 미군의 공식 문서가 처음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일본은 매번 말을 바꿔가며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일본은 한국 탓을 합니다. 한국이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세계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태풍과 지진, 각종 자연재해가 한국을 피해 일본에 도착하자 일본 네티즌들은 역시 한국은 태풍에게도 따돌림을 당하고 있네라는 말을 할 정도입니다. 이처럼 부족한 말만 늘어놓는 일본을 보면 부족한 친구라고 따돌리지 않고 서로를 위해 배려하고 나누는 한국의 문화가 더욱 자랑스러운 요즘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